물 더 줘? 어우 시원해. 근데 아영 누나는 아침부터 어디 갔대? 오늘 수업도 없댔는데 카페 갔나? 모델 아르바이트 갔습니다. 어? 모델 아르바이트요? 아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데려가지. 남자 모델은 필요 없대요. 그 모델 피시면 제가 좀 나오는데 말이죠. 아니 그런 알바는 또 왜 구했대? 뭐 아영 씨야 항상 열심히 사니까. 어쨌든 고깃집 알바보단 나은 것 같은데요? 뭐 신상품 나올 때마다 하던 알바랍니다. 형이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게요. 신희 씨 요즘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영 씨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얘기 들은 것 뿐입니다. 형. 아이고 누가 보면 우리 봄이도 안 돌 보고 맨날 이렇게 놀고 있는 줄 알겠다. 이 시기에 아기들한테 낮잠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아, 참 강훈 씨 혹시 채소 남은 거 좀 있습니까? 네. 왜요? 아, 변비엔 채소 주스가 좋다 그래서요. 왜요? 도진 씨, 봄이 은과성대 별로예요? 아니요. 똥개적인 바가지는 늘 가득 차 있는데요. 아시잖아요. 왜요, 백신 씨? 아니, 아영 씨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만들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백신 씨 가만히 계세요. 주방은 강훈 씨 구역이잖아요. 아, 네. 혹시 백신 씨? 네? 다녀왔습니다. 다들 집합. 선배 언니가 쇼핑몰을 하는데 신제품 나올 때마다 제가 모델 알바를 하거든요. 이번에 가을 신제품 촬영하러 갔는데 남성복 쇼핑몰 힘들어서 접는다고 이걸 다 땡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땅 다 챙겨왔죠. 야 이거 진짜 다 이거 다 공짜야? 어. 가서 몇 번 더 사진 찍어주면 되는데 그게 어디야. 다들 입어봐요 얼른. 모델 일이 얼마나 힘든데. 모델 일이요? 신희 씨 해봤어요? 난 힘들어도 재밌던데. 제가 좀 압니다 그 세계를. 자, 안 그래도 저희 모델 핏을 자랑할 수 있는 옷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아영 씨 덕분에 호강이네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다들 입고 나와보세요. 꽤나 잘 나가던 쇼핑몰이라 멋진 옷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전문가들인 건가? 와 정말 다 너무한다. 어떻게 그 많은 옷들 중에 이상한 것만 골라 입고 나와요. 안 되겠어요. 제가 골라줄 테니까 그걸로 입고 나와요. 알겠죠? 빨리 입고 나오세요. 이거 봐 진짜 훨씬 낫네. 훨씬 나. 브라보 브라보. 완벽해요. 역시 잘 어울리네. 봐요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옷들을 입은 거예요? 나이 들어 보이게. 의상은 TPO에 맞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남자들의 냄새가 풍기지 않던가요? 아니요 불편해 보였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좋아. 맨날 이렇게만 입어요. 진짜 멋있다. 진짜 짱이에요. 아, 이렇게 입고 집에만 있기 아까운데 우리 어디 놀러 갈까요? 오 좋다. 좋아요. 좋다. 어디 갈까요? 어디 하죠? 한강공원. 요 앞에 한강공원 어때요? 아 그래 그럼. 아영 씨가 우리 변신시켜줬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쏠게요. 그렇지. 아 신난다.
잡으면 치맥에 컵라면까지 제가 다 쏠게요. 아저씨 그러다 넘어져요. 앞을 보고 뛰어야죠.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누나 완전 업됐네. 아 이거 우리 누나한테 누가 술 먹였어? 누구야 누구야? 아이. 진짜 잡습니다. 잡아요. 네. 뭐야? 괜찮습니까? 얼른 일어나십시오. 풀밭에 그냥 앉으면 살인 찐득이에 물릴 위험이 있습니다. 네. 아유, 이 바보. 잠깐 있어봐. 선배는 내 무릎에 피를 닦아내줬는데 역시 애인과 남자 사람은 다르구나. 치킨 도착했어요. 어서들 와요. 껍질이 맛있는데 왜 벗겨요? 바삭바삭하고 좋은데. 가오 씨, 이거 좀 먹어봐요. 아니요, 드세요. 기름기 때문에. 신희 씨는 왜 한 잔도 안 마셔요? 짠이요, 짠! 네. 아, 잠깐만요, 신희 씨. 왜요? 아, 그게 신희 씨가 술만 먹으면 실수를 좀 해서요. 아, 주사 있구나. 뭔데, 뭔데? 궁금하다. 누나가 알면 기절할걸? 뭐 갑자기 너처럼 사람 껴안기라도 해? 아이 뭐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막 됐어 됐어. 아이 남사스러워. 됐어? 뭐? 입술 뽀뽀? 진짜? 그래서 여자들하고는 술 안 마셔. 아 시원하다. 한강 바람 맞으면서 낮술이라. 자, 건배. 건배, 건배. 야, 자. 신희 씨, 그러지 말고 그냥 마셔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여기 세 분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안 마시는 게 낫겠어요. 우리끼리 마시면 되지. 그러면 되지. 자, 건배. 건배. 자. 아니 유가영, 너 나를 잊기 위해서 남자를 4명이나 만나는 거야? 아니 아무리 내 매력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남자를 4명이나 만나야 될 정도라니. 현기증 나는구만. 아니 뭐야 저 자연스러운 스킨십. 아니 언제는 내가 뭐 아빠 같아서 좋다더니 뭐 취향이 바뀐 거야? 아니면 나에 대한 복수인가? 아니 유가영, 아니 저 스킨십이 많이 늘었네. 아니 저 백설기가 지금 흐여멀건한 애한테 매력을 느낀 거. 상처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와 흉터 안 남았네. 다행이다. 유가영 너 진짜. 어? 아니 저 새끼가 저 이따가 똥기저기 빠는 거 좀 도와줘. 저렇게 가까이 붙어가지고 얘기하고 막 인상쓰고 얘기하면 그렇게 카리스마 느끼고 막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심쿵한다 이런 거 같아 새끼. 아영이는 나같이 자상한 남자 좋아해 알아? 승희 같은 새끼. 아니 저 주유소 풍선같이 흐물흐물거리는 새끼 저 뭐야? 치킨 좀 가져가겠습니다. 하영
다영이 네가 날 잊기 위해서 이렇게 타락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유가영. 어, 선배. 잠깐 나 좀 보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잠깐만 계세요. 아, 근데 아, 이 몰골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어디서 봤어. 카페? 아영 씨, 전 남자친구입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사람 마음을 사고 싶으면 진심으로 대해야지. 아니, 지금 남자들 세팅해놓고 나 자극시키면 내가 너한테 돌아올 줄 알고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 나쁜 기집애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 짓고 있는 거 봐. 어? 그럼 내가 소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문자 보내놓고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간만 보고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고. 너 그리고 이거 뭐야? 어? 이제는 뭐 아예 빌라에서 저 내 놈이랑 같이 걸어 나오더라. 어? 너 뭐 했냐? 너 그 안에서 뭐 했어? 너 애들이랑 뭐 했냐고. 어? 뭐 하는 거야? 아, 말이 안 나온다 정말. 네가 그렇게 해프게 놓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영 씨 전 남자친구. 개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응?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멋있는 척 해봤자 아영이 너한테 안 돌아가. 뭐라고? 아영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나밖에 없어. 아영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 나한테 매달려 차라리. 어? 그럼 이 네 명 같은 찌질한 놈이랑 안 놀고 지금이라도 늦지 에이씨. 않았어. 아영 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 신이야. 아, 왜 그래? 어? 아, 강우 형 좀 말려봐. 아, 하지마, 하지마. 진정하세요, 신 씨. 왜 이러는 겁니까? 아, 신 씨, 손에서 피 나잖아요. 아, 손목이를 쳤나 보네. 어떡해, 어떡해요. 피 나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다시는 아영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기 강우랑 용재씨 가서 밴드랑 소독약 좀 사다줘요. 저기 아영씨랑 좀 같이 다녀와요. 네, 그럴게요. 누나 가자. 왜 그랬어요? 평상시에 흥분하지도 않던 사람이. 그 남자가 처음부터 싫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진희 씨가 안 때렸으면 제가 먼저 때렸을 거예요. 하,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에휴. 근데 진희 씨 아영 씨 좋아해요? 아, 천천히 뛰어. 아영 씨! 이리 와요. 신희 씨 다시 내 좀 부탁해요. 저 가서 돗자리 치우고 있을게요. 네. 아팠죠.
다 됐어요 이제. 근데 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사진을 찍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체 그 남자 어디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이제 그 사람 안 좋아해요. 오늘 고마워요. 대신 화내줘서. 소란 피워서 미안합니다. 아니요. 싸움하는 건 싫지만 신희 씨가 그렇게 해줘서 제가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우리도 정리하고 집에 가죠.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어봐요. 잠깐만요. 다시 또 슬픈 눈물이 젖어든다. 아영 씨는요? 아까 질문에 지금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좋아합니다. 제가 아영 씨를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온다. 떠나간 그 자리에 그대가 온다. 다 지운 줄 알았던. 오빠, 어? 한 잔만 더 마시자. 우리 집 가서 마셔, 우리 집. 응? 짜잔. 이렇게 잡으면 되지. 세잔이 꼭 왕이 되어야 해요. 기필코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어미의 한을 풀어주세요. 네, 어머니의 피가 묻어있는 적삼입니다. 폐위 복권에 반대하는 자들을 단죄하고 이미 죽은 한 명이를 구간 참시하여라! 동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야. 좋아합니다. 진심이야, 뭐야? 사내 연애 금지, 고객 과도 금지입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 마음이.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같은 마음인 겁니까? 도진 씨도 아영 씨 좋아합니까?